여기에 노원구와 생활 폐기물 처리 위탁 계약을 맺은 업체가 다량 배출 사업장의 쓰레기까지 수거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쓰레기 수집 운반량을 실제보다 부풀렸다는 추측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소업체 직원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소형 음식점 쓰레기를 수거하더니 제법 규모가 큰 식당에 쓰레기까지 수거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와 위탁 계약을 맺은 이 업체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25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음식점 쓰레기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식당 규모가 250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음식점의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원구 생활 폐기물로 지정된 음식물 쓰레기만 치워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가정용, 공동주택, 그다음에 소형 음식점이에요. 납부필증을 붙인 데만 얘는 치워야 되는데 납부필증을 안 붙이고 사업장계하고 계약을 해놓은 데 것도 같이 치운 거잖아요. 때문에 업체들이 실제 발생한 수집 운반량보다 쓰레기량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구청과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이중으로 비용을 챙겨왔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이에 대해 관련 자료를 구청에 제출해 더는 할 말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청 쪽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사건에 대한 정황이나 그런 거를. 네. 네. 또 저희가 딱히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는 드릴 부분은 없다고 보거든요. 네.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청소 대행업체 측의 폐단.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 2014년 독립채산제 방식에서 실적제로 전환시켰습니다. 업체 측이 맡고 있던 종량제와 납부필증 판매, 수수료 관리를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한 겁니다. 제도는 바뀌었지만 행정은 그대로여서 잘못된 시스템을 고치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제케이블TV 박선화입니다.